지금 김건희도 교우청에 와 있을지 모르는데 김건희와 윤석열을 향해서 통렬하게 예, 좀 야단을 쳤습니다. 예, 4.19 기념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윤석열이가 4.19에 참석할 자격조차 있냐? 첫 번째, 이승만을 위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이승만 우상화를 하겠다는데 아 이게 이놈이 이승만을 국민들이 보라는 게 폐륜나 이승만을 보라는 게 4.19인데 4.19 혁명 기념사에 가서 예, 이 자유민주주의를 찾으면서 예, 이런 얘기를 하는 윤석열은 분별이 없는 자다. 그렇죠? 제가 이승만을 추종하면 살구부지를 가지 말든지 살구부지를 가려면 이승만은 독재자였다. 이승만 무슨 기념사 앞에 돈을 쓰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아 이놈은 도대체 나이가 60이나 처먹은 놈이 도대체 분별이 없어.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지 못하고 뭉개고 있는 이런 윤석열 이놈 7.100공로 윤석열과 김태현을 당장 체포합시다. 네, 친일배공론은 우리가 체포해서 처단해야 이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이런 친일배공론 윤석열이 이번에는 예,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불사하고 이제 앞으로 무역은 어떻게 될 겁니까? 연말에 가면은 한 천억 적자가 날 텐데 이거 IMF 보면은 고생하는 사람이 윤석열 김건일까요? 우리 국민일까요? 예, 윤석열이 예, 뒷배를 봐주는 기득권들 빼고는 예, 아주 고생을 많이 할 텐데 우리 국민 여러분 빨리 이곳 용산 일본 총독부 앞에 모여서 윤석열을 체포해서 처단합시다. 예.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 다 특별히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다 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후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명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